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. Bomb, bomb. Hi, please. Tell 오늘 청춘님이 to 네 콜라보 무대 찍으러 왔습니다. 걱정이에요. 뭔가 빨라. 비트 엄청 빨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신감이 없어요. 지금은 좀 가져. 그동안 저보고 싶었나요, 여러분? 하나도 안 들려요. 뭐라고요? 아, 민망. 또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일단 여기까지. 네, 저 5분만 쉬다가 이제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잘하고 올게요. 끝났어요. 이런 거 네, 저 촬영 그 마치고 이제 마지막 스케줄, 마지막 일정 팀 연습을 제가 요새 스웩을 좀 다시 키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어머머머머.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채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채셔입니다. 왜 내가 알려줄 거야? 내가 알려줄 거야. 네. 오늘 무슨 노래해요, 저희? 오늘 세상 강한 비트빵빵 노래합니다. 저 마음 준비 안 했는데. 하셔야 돼요. 더할 수도 있어. 어떡해. 그래서 다리는 다리고 몸 올리고 그다음에
어땠어요, 손님님? 잘하셨어요. 아니, 진심 아닌 것 같아.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니가 되게 잘 하세요. 그래서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번에 그 뭐지? Did it work? Did it work? Did it work? 아 맞아요. I just wanna go to the movie. I just wanna 내 다리 엄청 유명해졌어. 다리만 그게 너무 슬퍼. 막 다 유명한 분들도 맞아. 막 엄마한테 자랑했어. 아, 엄마는 다리만 유명해졌어. 아 다리만. 엄청.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게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선생님. 할게요. 안녕. 24365.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일해서 굉장히 낯설거든요.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게 지금 발목이 지금 상태가 이래가지고요. 일단 테이핑은 했는데 힐을 지금 처음 신는 거예요. 아 진짜 요즘 저희 최대 고민이 그거예요. 컴백할 때 머리 어떡하지? 약간 나는 생각한 건 마지막처럼 때 머리를 좀 더 잘 해보는 거. 밝은 갈색에 얇은 하이라이트. 아 맞아. 네. 맞아. 근데 그거를 내가 활동을 그렇게 못했어. 아 맞아. 아님 나 이 생각도 했었어. 나 어렸을 때 안에만 탈색했었잖아요. 중학생 때.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안에만 금발이잖아요. 그 진짜 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. 한 명씩 내가 했으면 하는 머리색 말하기. 고요하다. 눈물 합성해주세요. 뭐야 다 왔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여기는 제 장작 미니언이에요. 부끄러움이 많으니 너무 가까이 찍지 말아주세요. 오늘은 컴백하기 전에 요즘 사람들은 뭘 입나 언니랑 공부하러 왔어요. 트렌드 파 왔어요. 또 요즘 많이 본다고 열심히 받아야지. 약간 알죠? 나 이런 약간 찢어진 느낌으로 왔어. 아유 파란색 맞죠? 나도 요즘 파란색 꽂혀있어. 진짜? 나 완전 빨간색은 내가 많이 절대 안 입지.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. 여기. 어디. 얘는 이거. 오, 너무 귀여워. 예쁘다. 이거 어디가? 예뻐. 안 예뻤어. 맞아. 조금 귀여워. 양말은 언제나 많아서 그래. 잠깐만 뭔데 이래. 체육대회 했어? 나 일단 양말 3개 구매. 언니 바지. 이거 계속 보고 나 내 사이즈 같다. 옷 입으사. 예쁘지 않아? 잠깐만. 전혀 무관한 양말 3개를 골랐고요. 모르겠어. 왜 갑자기 양말이 너무 좋지? 그래서 1번 후보. 그럼 걸칠 수 있는 셔츠 원피스? 여름에 청바지를 입고 약간의 루트?
아무래도 이거는 언젠가 제가 이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바지 어때요 이거는? 그건 좀 귀여워요. 그쵸, 이거 제가 잘 입을 것 같아요. 잘 입을 것 같아요, 진짜. 이거는 티셔츠나 후드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. 상복이죠? 아니 근데 컴백을 해서 트렌드를 알아보게 돼. 쇼핑하고 있는데? 약간 어? 어? 루키 하나 완성됐는데? 완성됐는데? 이거 약간 운이 좋았다. 맞아. 때문에 맞아. 이거는 함께 집에 가는 걸로. 이거는 뭐 입어볼 필요가 없죠. 맞아. 이건 구매죠. 바로. 지금 입어도 뭐 아무런 그게 없어.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을 봐서 심쿵했어요. 내가 하트 날렸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. 안녕. 24365 안녕. 안녕. 우리 그 TV에서 그거 보다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. 여기야 여기가. 엄청 예쁘게 생겼었네. 여기가 어디냐면요. 뭔가 그릇이나 컵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이것 봐, 꽃도 언니, 만들 수 있어. 근데 이것 봐. 이거 하자, 우리 커플로. 진짜 귀엽다. 커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? 이게 뭐야, 근데? 이렇게 컵인가? 나 근데 파워포폭을 완전 갖고 싶은데. 아니야, 얘가 더,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. 훈이는 좀. 아, 진짜 고민되네. 안녕하세요. 저희 공방에서는 네. 체험 종류가 있어요. 네, 직접 빗어서 만드시는 것도 있고, 네. 기계로 블레, 블레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럼 나는 물레로 하나랑 잔 두 개 만들고. 네. 이게 너무 귀여워. 그래. 나 이거 만들래. 그래? 왜냐면 엄마한테 하나 줄래. 우리 엄마 완전 소주파여서. 이렇게 들진 않겠죠? 얘 좀 귀엽다, 언니. 얘가 더 귀엽지, 언니. 생각해. 나 이거 해, 이거 해, 이거, 이거. 어떻게? 모자가 귀엽지? 아니 이게 더 귀엽지? 난 이것도 귀여워. 근데 아니면은 귀여워. 얘 색감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. 맞아, 어때? 색감이 이게 더 귀여워. 그리고 모자리에다 씌우는 거지. 아, 팔에다. 원래 다 오면 이렇게 고민하죠? 그럼요. 이거 먼저 가야 네. 저는 이게 그려져 있는 게 귀여워. 이거는 소주잔 두 개. 심각해, 이게 뭐야? 진짜 심각해. 스케치 말도 안 돼. 난 지금 무조건 스케치를 이상하게 그려야 돼. 뭘 만들어도 이것보단 날 거야. 그러니까 내 기대를 낮춰. 내 사진 어떡해 이거? 언니 어디 가서 나 그림 잘 그린다는 말 하지 마.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도 너무 예뻤는데. 나는 그린 것도 이상한데 그린 대로 되고 있는 거 같은데. 어? 괜찮은 거 같아. 이렇게 구멍을 좀 내줘. 송편 완전 재밌어요. 지금 너무 힐링하고 있어요. 두 분 중에 이거 누가 하러 가자 하신가요? 하트 쓰나? 근데 막 되게 로맨틱해 보여서 저희도 로맨틱하게 좀. 너 지금 너무 심취했어 그거에. 다른 거. 어때요? 어? 괜찮은데? 오 뭐야?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피운다. 진심? 우와, 언니 뭔가 로맨틱해. 아니야, 이 소리 봐. 심상치 않아. 지금 여기 안 좋은 기운이 또 들어가고 있어. 이상해요, 제 작품이. 싫어요. 나도 싫어, 얘가. 나 괜찮은데. 그래요?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느낌인데 예뻐요. 와, 비 진짜 많이 오는데? 우와!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. 좋다며. 좋다며. 근데 비
비니가 더 귀여운 것 같아. 그래? 응. 힙선이. 힙선이? 어. 이런 거 있잖아. 힙합 선인장. 귀엽다. 어, 완전 귀여워. 소주 세 가족. 나도 여기다가 막 지수처럼. 지수처럼 써, 언니. 못 써, 절대 못 써. 얘 너무 조그매. 힙선이. 힙선이 집 만들어줄 거야. 너무 막 파지 말고. 네. 지그시 넓게 세워서. 최면 같아, 최면. 오. 재밌어. 몇 살이세요? 선생님 몇 살이세요? 야, 너 나 아니었어? 시그널 옮겨간 거야? 옮겨갔어. 시그널이 옮겨갔어. 이런. 내가 뭘 잘못한 거니? 완성되는 거 같은데? 짱이다. 괜찮은 거 같아요. 괜찮은 수준이 아니야. 아보카도가 엄청. 나 아보카도 만들어서 필요할까? 오케이, 오케이. 대신에 이런 거를 블링크한테 주고. 맞아, 만들어주고. 오케이. 언니 뭐 만든다고? 나? 나는 발 모양 만들려고. 뭘까? 막 애들이 아. 만든 건데? 이런 거 딱 봤는데 갑자기. 뭐지? 만들다 남은 건가? 이게 뭐지? 받을 조건 1번. 1년에 한 번씩 이거 안 버렸다는 인증샷 저희한테 보내. 오케이. 좋아. 우리의 걸 이해해 주겠지? 하다 보니까 엄청 계속 만들었어. 나 이거 다 만들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진짜 막 엄청 잘 잘 것 같아. 나. 꿈에서.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오면은 또 그거를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. 예이! 소원 이뤘습니다. 밖에 비도 오고요. 엄청 로맨틱하네요. 여기는 지금 하이라이트 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멋있을 것 같은데? 춤출 거야. 진짜 알까? 윙크 해봐. 윙크 할 수 있어? 저희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, 블링크. 맞죠?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와!